이제 대중버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. 김포 씨는 아침 출근길 가장 먼저 버스를 승차하게 되는데요. 지역 관내 유망업체인 아정보통신에서 스마트 발열체크기를 개발하게 되었고요. 그 시범을 김포시 관내 버스에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.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. 그 일환으로 버스 내에 스마트 발열체크기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의 1대1 대면이거든요. 그래서 가깝게 찍기 때문에 주변의 열 같은 거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정확하게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. 한 0.3초에서 0.5초 만에 온도는 측정이 됩니다. 그 출입 허가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최종적인 사진 한 장이 기록이 남습니다. 시간하고 온도하고 바로 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안 썼으면 마스크를 써주세요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고일 경우는 알람이 울리고 제가 직장이 서울이라서 매일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. 체온도 자동으로 측정해주고 마스크 안 쓴 사람도 걸러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손님들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인해 가지고 우리도 좀 마음이 편하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손님들 뭐 마스크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속도도 빠르고 손님들도 빨리빨리 탈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모두가 다 안전하게 탈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.